인구 거주 안 되는 제가 그 토요시당을 현재 한 20년 됩니다. 그 시장이 생기기 그 구청하고 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 위에서 장사됐었죠. 너무나 힘들죠. 다 노점에 장사하신 분들 너무 힘들지만은 그 특히 우리는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늘었을 때는 참 손님이 많았습니다. 많았는데 지금은 열면은 너무 손님이 그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손님이 없지만은 또 없어진 지금 또 장이 이렇게 프랑카들을 또 거래해야 되고 지금 그런 입장이 놓여 있고 불과 뭐 많이 됐으면은 그 시장이 그냥 토요일마다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두 달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장이 언제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 그 남구 시민들도 이해하지만은 저희 우리 상인들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물건, 깨끗한 물건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대촌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. 할머니들도 대촌서 그 농사 지어 많이 가지고 오고 상인들도 좋은 물건 갖다가 그 우리 남구민들한테 진울동 그쪽에 예,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싶고 또 싸게 될 수 있으면 싸게 갖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또 발전해 나가고 또 그 시장이 우리 상무시장 다음에 강조에서는 지금 현재 푸른길 토요장터가 제대로 잘 서서 시민들한테 대우받는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